가디언. 편안하게 게임을 하고 싶을 땐 요그룹도. 오랜만이네요? 어? 땅이 해라 진짜. 그놈의 PC충들 다 뒤졌어.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무한 콤보? 뭐야, 내 허수아비 돌려줘요. 살얼음. 소진. 영광스러운 거액. 멸신의 불길. 혹한의 화신. 열상의 가시. 정화의 불꽃. 용화기. 절규하는 빛. 인탄하는 이빨. 묵살. 이후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폭칸의 화신부터 시작해서 군버프 챙기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인장은 귀찮아서 이렇게 쓴다고 하네요. 이번에 리뉴얼된 용화기는 데미지와 범위가 좋아서 좋은 스킬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차짐도 해야 하고 흐름인 절규하는 빛의 쿨타임도 따로 돌아서 콤보에서 쓰진 않았는데 무조건 써야 하는 스킬로 변경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중간에 열상의 가시를 넣은 후에 용화기 쿨타임을 맞추기 위한 짤들이며 오더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용화기는 정화의 불꽃 이후에 사용하여 선디를 없애고 클릭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난 내 책임을 다한다! 다른 스킬 이후에 사용하면 클릭을 유지하니 용화기 차진 모션으로 발동이 안 되더군요. 마음을 불태워라! 연호! 흑점령 흡수시 용화기 쿨타임이 0.2초 정도 늦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유별나게 강하진 않지만 든든한 국밥 같은 우리 가디언님. 헥스에서도 유튜브 머리 박고 사냥해도 문제없어서 너무 편합니다. 느리다고 외면받지만 이런 거 둔감하신 분에겐 적극 추천드려요. 호박주! 요그 아저씨 콤보는 편하고 간단한 콤보이니 빡딜하려면 커스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저희 전승이 될 수도 있고 여운형 각성이 될 수도 있다.